여러분은 반드시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가슴 근육의 발달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벤치프레스라는 동작 자체를 더 잘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디빌딩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파워리프팅에 해당할 것입니다. 분명 둘의 목적은 다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파워리프팅식 벤치와 보디빌딩식 벤치는 엄밀히 말하자면 다릅니다. 하지만 벤치프레스라는 동작을 배우려는 그 누구라도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가 더 배우기 쉽고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가 더 좋다는 것이 아니고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 자세가 더 안전하고 초보자분들이 배우기 쉽기 때문에 먼저 선행해서 배워야 하고 그 다음 자신의 목적에 맞게 벤치프레스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깨 부상 위험 없는 안전한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벤치에 누워서 자세를 잡는 셋업, 바벨을 뽑아드는 언렉, 바벨을 내리는 하강, 바벨을 잠시 멈춰있는 정지 포지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레스, 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셋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벤치프레스는 셋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셋업이 중요합니다. 이 셋업의 디테일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자면 이 영상은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간추려서 설명할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 너비는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립의 너비는 각자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룰은 바벨을 내렸을 때 팔꿈치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위치를 선택해줍니다. 손의 너비를 정했다면 바벨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은 손에 낮게 위치시킬수록 좋습니다. 내 팔이 전달하는 힘을 최대한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내 손목 뼈 위에 바벨을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굳이 손목을 억지로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목 뼈 위에 바벨이 위치한다면 손목에 통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약간 손을 내회전, 그러니까 안쪽으로 돌려서 바벨을 최대한 손 아랫부분에 위치시켜서 바벨을 잡습니다. 썸리스 그립이 익숙한 사람들은 썸리스에서 엄지만 감싸면 됩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유튜버 GPT님께서 썸리스로 벤치를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웬만하면 썸리스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벨을 잡았다면 벤치 위에 다리를 올리고 다리로 내 몸을 위쪽으로 밀어서 견갑을 최대한 아래로 끌어내려줍니다. 내 등에 힘으로 할 수 있는 견갑의 하강과 더불어 다리로 더 강한 하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기본적인 후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이 등 상부, 승모근 부분만 벤치와 닿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견갑의 후인 하강 자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벤치의 경우는 발로 밀어도 밀리지 않으나 일반 헬스장의 벤치는 대부분 미끄러워서 발로 밀게 되면 상체가 위로 밀려버립니다. 그럴 땐 요가 매트를 깔거나 풀업 밴드를 걸어서 미끄럼 방지를 하면 좋습니다. 견갑이 후인 하강을 유지한 채 엉덩이를 살며시 내려서 벤치에 닿게 합니다. 이때 절대로 견갑이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견갑의 강한 수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손은 바벨을 그냥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견갑의 후인 하강을 돕기 위해서 바벨을 구부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등의 수축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을 내리는데 허벅지에 힘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위치에 발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리가 벤치프레스에서 내 몸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리에도 힘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워리프팅에서는 레그드라이브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다리를 이용한 벤치프레스를 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할 테니 우선은 다리에 힘을 주어야 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발과 다리에 힘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지속적으로 몸을 벤치 위쪽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내 가슴이 하늘로 들린 상태이고 견갑이 강하게 벤치에 박혀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아치를 크게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내 가슴이 더 위로 들려서 마치 디클라인 포지션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이 등 상부가 닿고 있고 엉덩이가 닿은 채로 이 허리는 이렇게 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발은 계속 힘을 줘서 지면을 강하게 밀고 있는 상태로 손은 바벨을 부러뜨린다고 생각하면서 이 후인 하강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벤치프레스의 셋업입니다. 벤치프레스의 세팅을 잘했다면 다음은 바벨을 레그로부터 가져오는 언렉이라는 것을 할 것인데, 언렉을 하다가 우리가 기껏 만들어 놓은 셋업 자세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 바벨을 뽑기 위해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던가 다리에 힘이 풀린다던가 등등. 그래서 언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셋업을 한 후에 강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의 높이를 팔이 살짝만 구부러진 상태로 닿을 수 있는 위치로 잘 설정해 놓고 삼두만 펴서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바벨을 벤치프레스 시작 지점으로 가져오면서 바벨의 무게로 등을 더 강하게 뒤로 수축시킵니다. 바벨을 언렉했다면 이제는 바벨을 내리는 하강을 할 차례입니다. 하강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벨과 팔꿈치가 이루는 각도가 수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과 팔꿈치가 수직을 이루지 않게 된다면 힘의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어깨 부상을 초래하니 꼭 옆에서 촬영을 해서 바벨을 내렸을 때 팔꿈치와 바벨이 수직인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은 바벨을 내리는 위치인데 바벨은 생각보다 가슴 아래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아치를 만드는 정도나 팔의 길이에 따라서 바벨을 내리는 위치가 다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젖꼭지 부근 또는 명치 정도에 바벨을 내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파워리프팅식 벤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우 어색하실 수도 있으나 태권도의 정권 찌르기를 생각해보면 내 명치 부근에서 나오는 주먹의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명치 부근에 바벨을 내려야 하고 내릴 때 그냥 바벨을 툭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등 근육을 능동적으로 수축시키면서 바벨을 내려야 합니다. 즉, 등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바벨을 내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가슴이 더 열리면서 가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냥 바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벨을 끌어당겨서 내려야 합니다. 무슨 차이냐라고 하지만 이 조그만한 디테일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것이니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좀 흔히 보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벨을 내릴 때 가슴이 같이 따라 내려가서 몸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깨의 회전이 발생해서 어깨의 부상을 유발하니 바벨을 내릴 때 가슴은 점점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상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바벨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몸에 닿고 있을 때 엄청난 등의 수축감과 가슴이 늘어남을 느끼고 있어야 하고 이 다리에도 쥐가 날 것 같은 강한 힘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긴장감을 한 번에 폭발시키면서 바벨을 밀면 되는데 이때 그냥 직선으로 밀어버린다면 바벨이 내 어깨 기준으로 너무 앞쪽에 위치하게 되어서 어깨를 돌려버리는 힘이 발생시켜서 어깨 부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을 밀 때 살짝 어깨 쪽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대각선으로 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우니 대각선으로 밀어야 하는 것만 인지하고 내 시작 지점으로 바벨이 복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지점에서 멈췄을 때 바벨의 움직임이 없고 내 어깨도 힘들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잘 대각선으로 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과정을 한 번에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을 적당한 너비로 잡고 이때 바벨은 내 손목 뼈 위에 위치해야 하고 발로 내 몸을 밀어서 등 상부를 벤치에 강하게 박아 넣습니다. 이때 강한 후인 하강을 통해서 등이 단단해져야 하고 팔은 살짝 바벨을 구부러뜨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주게 되면 가슴이 더 열리고 등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내리고 발은 힘을 주기 좋은 위치에 놓고 발과 허벅지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만 살짝 펴서 언렉을 하고 바벨을 하강시킵니다. 이때 하강 위치는 내 명치 부근이 적당하고 하강을 할 때는 등으로 끌어당긴다 또는 내 가슴이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바벨을 힘주어 내립니다. 가슴에 바벨이 닿고 나서는 약간 대각선으로 민다고 생각을 하고 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벨 벤치프레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파워리프팅식 벤치에서는 견갑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견갑을 후인하강을 해서 고정시켜 놓은 채로 바벨을 밀기 때문에 어깨의 움직임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어깨의 안정성이 올라가는 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능적인 동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깨의 안정성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확보해 놓고 거기서 응용 동작을 만들어 나가시면 또 새로운 자극들을 많이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기초적인 내용을 잘 숙달하셔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벤치프레스를 변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벤치프레스를 했던 역동작으로 벤치프레스를 반대로 분석해서 벤치프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및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 보실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